그렇습니다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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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오랜만이에요, 여러분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Hello. 여러분, 반갑습니다. 네, 오랜만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뭐 하시는 거예요? 네.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좋습니다. 갑자기 제가 왜 인스타를 켰는지 궁금하시죠?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인사를 안 하냐고 사실 하려고 했었어요. 그런데 그동안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다. 뭐냐면요. 사실 오늘 발렌타인데이 많은 분들이 아주 발렌타인데이라고 많은 또 이렇게 뭐랄까요, 혼자 보내지 말라고,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보내려고 왔습니다. 그리고 내일 모레 곧 있으면은 D-1, 네, 이틀 전에 이제 이틀 후면은 제 생일이에요. 그래서 제 생일을 이렇게 곧, 물론 제 생일 때 또 인스타 라이브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지금 인사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찰나에 이렇게 갑자기 급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. 왜냐, 지금 제가 여기가 어디냐면요,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. 이것은 바로 제가 공연했었던, 네, 삼성동의 어느 한 상설 무대 기억하시죠? 이곳에서 여러분들 만나 뵀었는데요. 네, 그래서 짠. 네, 그때 이렇게 2층에서도 보시던 분들이 계시고, 또 1층에서, 잠깐만요, 보여드릴게요.
지금은 다른 이렇게 뭔가 다른 것들이 세워져 있는데 예전에는 여기 관객분들이 계셨었고 2층에서도 가득 메워주셨었고 네 제가 저기서 노래했었죠. 기억하세요? 여기 이쪽에서 노래했었어요. 내일 모레 생일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인사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해요. 그쵸? 제가 그때 스타스를 부를 때 등장했었던 곳을 보여드릴게요. 곤방와 와타시노 서경 데스네. 서경 데스. 와타시노 싱어 데스. 여러분,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스타일스를 불렀던 그 동선을 제가 보여드릴게요. 제 기억에는 그때 보세요. 여기서 대기를 하다가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나갔었죠. 마이크를 들고 저쪽에 보이는 에스컬레이터로 가서 There out in the darkness A fugitive running Fallen from God Fallen from grace God be my witness 했던 기억이 있는 장소네요. 아이고 갑자기 네 되게 반가운 마음에 인스타 라이브를 급 켰습니다. 들어와서 이렇게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자 이제 저는 오늘 이곳에서 볼일을 다 봤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갈 거예요. 주차장까지 가는 길을 함께 해주십시오. 땡큐. 아 참 그리고 고급 정보를 하나 알려드리자면 저는 내일 모레 제 태어난 날 생일 때 인스타 라이브를 할 예정입니다. 그때 많이들 인사하러 와주세요. 땡큐. 곧 있으면 이제 주차장을 가니까 함께 해주세요. Coming soon. 사람들이 많이 쳐다봐서 뭔가 화상통화하는 것처럼 또 여러분들이 연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랜만이다 이러면서 잠시만요. 국내 최초 귀갓길 있나? 국내 최초입니다. 귀갓길 인스타 라이브. 근데 이게 지금 엘리베이터 타면은 끊길 것 같아. 끊길 것 같은데 이거 괜찮을까요? 그냥 여러분들과 인스타 라이브를 깨끗한 화질로 유지하기 위해 에스컬레이터를 타겠습니다. 국내 최초 귀갓길 인스타 라이브. 뭔지 아시죠? 여러분, 저는 이제 주차장에 다 왔고요. 잠깐만요. 주차 요금을 납부해야 돼요. 사령관을 통하여 사령관을 통하여 원하시는 서비스를 참여한 표시된 금액을 지불하여 주십시오. 표시된 금액을 지불해야 됩니다. 요금 지불이 완료됐습니다.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영수증 버튼을 누르세요.
아, 주차비는 주차비는 잘 지불해야 됩니다, 여러분. 주차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. 집에 갈 수 없다는 거죠. 여러분, 국내 최초 귀갓길 인스타 라이브 어떠셨나요? 재밌나요? 주차비가 비싸지만 저는 할인을 받았습니다. 아, 뭐 특별히 할인 받은 건 아니고요. 그냥 그 뭐 사면은 할인해 주잖아요. 아무튼 저도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 오랜만에 하게 하니까 너무 기분도 좋고, 사실 오늘 갑자기 급하게 킨 거라, 네, 이렇게 급하게 킬 줄 몰랐는데 많은 분들이 너무 기다리신다고 하니까 이렇게 저도 급하게 들어오게 됐습니다. 이곳은 지금 주차장이라 조명이 좀 어두운데, 네, 차 어딘지 기억하고 있습니다. 은하0214님께서 저 오늘 생일이래요. 축하드려요. 생일 축하드렸으니까 2월 16일 제 생일이니까 그때 들어와서 축하해 주셔야 됩니다. 알겠죠? 자, 저는 이제 비상구로 갑니다. 자, 탈출합니다. 날씨가 따뜻해지는 줄 알았는데 아직도 날씨가 좀 춥네요. 화질이 점점 굳이. 죄송해요. 주차장이라 그런가 봐요. 그래요. 지금 뭔가 그래. 지금 뒤에 사람들이 지나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화상 통화하는 것처럼. 엄마. 여러분, 저 이제 다 도착했고요. 이제 집을 향해 갑니다. 여러분, 해피 발렌타인 되시고요. 오늘부터 이제 연휴 시작인데, 내일부터 연휴 시작인데, 2월 16일 날 인스타 라이브에서 다시 뵙겠습니다. 여러분, 땡큐. 굿나잇.